체력도 뭐? 조금 도움을 받으시나요? 그렇죠. 이 BNR17 유산균이 불균형을 조절해갖고요. 우리가 식욕을 다스리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렙틴 호르몬은 우리 포만감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렙틴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계속 먹겠죠. 아, 근데 신호를 못 받는구나. 많아도 문제예요. 네. 많으면 우리 몸에서 아, 얘 또 왔어? 또 왔어? 무시해버려요. 이게 바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안 좋고 많아도 안 좋고. 이 좋은 거를 그러니까 김성희 씨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서 그렇게 혼자 드시니까 심지어 눈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도 쏙 혼자만 먹고 이게 90년대 바비 인형이 아니라 2020년대 바비 인형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대로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살도 살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인병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혈액 같은 데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BNR17이 유산균이 이렇게 당뇨에도 도움이 되나요?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혈당을 낮추는 데 좀 도움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당뇨에 걸린 쥐에게 BNR17 유산균은 12주간 투여했더니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모두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이어트에다가 당뇨 걱정도 줄일 수 있고 거의 뭐 핫템, 최애템, 이템 머스트 해브 아이템 머스트 해브! 네. 이거는 그냥 놓치지 않을 때야. 아니 근데 장에는 일단은 유산균인 거잖아요. 네. 근데 BNR17도 장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죠. 최우선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역시 터닝포인트에 한번 많이 닿습니다.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이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꾸준히 섭취하게 하면 이 장 속 유익균이 늘면서 이 장 내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네. 면역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식욕을 이제 자제하기 억제하기 힘들어가지고 명절 때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뭐 새해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짐을 하면 뭐 하냐고요.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데. 근데 명절은 우리가 허락해주자. 뭐하러 걱정을 해요? 유산균 이제 BNR17 먹으면 되지. 먹고 BNR 먹고 BNR. 아니 그냥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핫템 이템. 있잖아요. 머스테브 아이템.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 450에서 900mg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인 만큼 이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고온에서 쉽게 삶아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좀 시원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게 먹는 건 또 체지방 감소, 그다음에 당뇨, 장 건강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희 씨와 함께 이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